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427쪽 전치사 관련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It is not only the scientist and the computer expert who need special training now. Also, government officials and the business managers, besides a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college graduates, has made the competition with jobs much greater than it used to be. The one best qualified expert wins.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시다시피 거기 나와 있는 1번 보세요. 주격관계 대명사가 나왔다. 라고 되어 있죠. 주격관계 대명사가 나왔다. 다음에 동사가 보인다. 그러면 반드시 그죠? 앞에 있는 선행사와 그리고 동사의 수일치 문제를 따져주셔야 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학자와 컴퓨터 전문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과학자와 컴퓨터 전문가. 그럼 not only 하고요. 그 다음에 but also 할 때 저 뒤에 also라고 되어 있는데 두 명이죠. 특별한 훈련을 현재 필요로 하는 그러한 것은 다름 아닌 과학자, 컴퓨터 전문가 둘 다란 뜻이죠. 둘 다. 그래서 결국은 후 다음에 need가 복수형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export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훈련을 현재 필요로 하는 과학자, 컴퓨터 전문가 두 명이니까 복수. 자, also the government official and the business manager, 또한 정부 관리와 그리고 사업 관리자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어쨌든, 거기에 나오는 also라는 것은요, 보시다시피, 뭡니까? also. but also의 also. 그죠? 그것은 등위 접속사의 개념이죠. 그래서 not only A, but also B라고 하는 개념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나 2번에 but은 생략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명사명사구는 주어 목적어 보호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but also 할 때 등위 접속사 but 이것은 역시 생략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2번이 틀린 것입니다. 왜냐? not only A but also B. 올소를 생략할 수 있는 거지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란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별한 훈련을 필요로 하는 것은 과학자와 컴퓨터 전문가뿐만 아니라 바로 정부 관리와 사업 관리자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버돌스의 올소를 생략하는 거지 등위 접속사를 생략해서 틀린 것입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비교급 앞에 멋지다 라고 되어 있어요. 비교급 앞에 멋지는 훨씬이라는 의미를 갖죠. 그리고 4번에 it used to be 그러면 이런 것은 used to be. 자, 뭐뭐 하곤 하였다.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비동사가 이렇게 들어가면요. 이런 뜻입니다. 뭐뭐가 있었다. 또는 뭐뭐이었다. 그래서 앞에 used 동사 원형으로 일반 동사가 들어가면 뭐뭐하곤 하였다라고 해서 과거의 규칙적 습관 하지만 used be하고 be 자리에 be가 이렇게 동사 원형 자리에 be가 들어가 있으면 뭐뭐가 있었다 뭐뭐이었다라는 상태와 존재와 상태, 뭐뭐 있었다라는 존재와 뭐뭐 이었다라는 상태, 과거의 의미가 되겠죠. 그죠? 일반 동사가 쓰이면 과거의 규칙적인 습관이요. 비동사가 쓰이면 과거의 일정 기간 동안의 상태와 존재를 나타낸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어법상 잘못된 부분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 was wondering if you'd let me stay with you for a few days 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궁금하고 있습니다. 궁금해하고 있어요. 자, 당신이 내가 당신과 함께 며칠 동안 머무르게 해줄지 어떨지. 그래서
was wondering이니까 would let라고 해서 미래 과거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랬더니 that depends on what you mean by a few days. 그것은 당신이 말하는 며칠 정도라는 것에 따라 다르겠지요. 그렇죠? 며칠만 좀 묻게 해주십시오 그러는데 그 며칠이 얼마라는 거죠? Until next weekend, 다음 주말까지요. 다음 주말까지요. 만약 that's okay, 괜찮으시다면 그랬더니 let me think about it, 그걸 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라고 돼 있어요. 2번에 보시면 2번에 거기에 think over it, 그래서 think over의 over 타부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타동사, 부사, 그죠? 타동사가 뒤에 부사 대명사를 가준다. 타동사, 부사, 여기에 목적어 자리에 명사 명사구는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put the gun down, 이제 put down the gun이라고 하면 되지만 put down the gun은 되지만 put down it, 이 대명사를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목적어 자리에. 그래서 명사 명사구일 때는 되지만 대명사일 때는 안 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겠습니다. 세 번째, When will he come back? 그가 언제 돌아올까요? 그랬더니 He will be back. 그는 돌아올 것입니다. 다음 일요일에, 다음 일요일에, 다음 일요일에, 대략 다음 일요일에. 의미적으로 보는 되는데 앞에 전치사 없는 next Sunday가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자 next every some 그죠 last this that 자 next every some 자 이런 거 next every some 또는 그죠 last 그 다음에 this 그 다음에 that 이런 것들이 뒤에 시간 명사를 이렇게 가져오면 자 한번 써볼게요. Next year 그때 next year 할 때 앞에 전치사 안 붙이죠. Every day 매일같이 앞에 전치사 안 붙이죠. Someday 언젠가는 그죠? 안 붙이죠? 그 다음에 last year 또 역시 작년도에 안 붙이죠? 그 다음에 this morning 안 붙이죠? That evening 이렇게 뒤에 시간 명사가 있는데 앞에 전치사 안 붙이잖아요. 이래서 앞에 전치사가 없어도 이런 것들은 하나의 부사처럼 쓴다. 부사적 대격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결국 3번이 정답입니다. 네 번째 갑니다. Korean economy had developed enormously. 지난 10년간에 걸쳐서. 뭐뭐에 걸쳐서 그러면 당연히 전치사 오버가 있습니다. Across는 가로질러란 뜻이니까 그죠? 지난 10년을 가로질러 그건 강을 가로지를 때 쓰는 말이죠. Across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물이 흘러갈 때 쭉 이렇게 따라가는 것은 along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 것은 across라고 하고요. 그죠? Along과 across 이런 것들이 다르죠. 또는 이렇게 통과해 가는 거죠. 물길을 따라 이렇게 쭉 뗏목 타고 그죠? 래프팅하는 거 스루라고 합니다.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기는 당연히 1번이 정답입니다. 2번은 특정한 날을 가리킬 때 오늘 쓴다고 그랬어요. 이는 연도 앞에. 5번 보겠습니다. According as the report, according as와 according to, according as는 접속사, according to는 전치사. 그러니까 the report라는 명사구가 뒤에 있으니까 앞에는 전치사가 나와야 되겠죠. According to, 1번이 틀렸네요. According to the report, Elvis Presley died of a heart condition on August 16, 1977. Yet the medical examiners found a high concentration of dangerous drug in 역시 그죠? body라고 돼 있는데 sorry 보십시다. 5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그의 몸속에 그러니까 his body. 오.
자, 보고서에 따르면 엘비스 프레슬리는 심장의 발작 상태로 심장 문제로 사망했습니다. 1977년도 8월 16일. 하지만 의학의 조사자들은 발견했습니다. 아주 높은 농축 정도의 위험한 약들을 그의 몸속에서. 그죠?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봅니다. He lauded the Eastern moneyed establishment that Republican Party ran as he was rising in it. But his presidential agenda was quite moderate in the party's contemporary standards.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거기 보시다시피 뭔가 잘못됐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4번을 보시면 in the party's contemporary standards인데요. 거기에서 바로 그 정당의 바로 그러한 현재의 기준 속에서 아주아주 온건해졌다가 아니라 기준을 보면 기준에 의하면 그래서 어떠한 측정의 개념이 될 때는 바이를 쓴다. 수단을 나타낼 때도 바이를 쓴다. 그래서 바이를 써야 됩니다. 자, 이런 전치사들은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에 제시됐을 때 심도 있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 Will you do a favor for me? He looks young for his age. 나이에 비해서 for. 자, 거기 Will you do a favor의 두 동사 do make get buy cook 이런 동사들은 그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사형식 문장을 형성하고 얘들이 사형식 문장에서 삼형식 문장으로 얘를 직접 목적어를 먼저 쓰고 그리고 간접 목적어를 뒤에 쓸 때 전치사 for를 씁니다. 그리고 간접 목적어가 들어가서 여기에 for 간접 목적어는 삼형식 문장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7번에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1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You must take its use. 자, 거기에 뭐뭇을 take into consideration. 당신은 당신의 그러한 젊음을 고려해야만 한다. Guess who I ran into. Ran into, 우연히 마주치다. Take into consideration, 고려하다. Ran into, 우연히 마주치다. 있잖아, 내가 누구를 오늘 아침에 우연히 마주쳤는지 생각해봐. 추측해봐. 있잖아. 내가 누구를 오늘 아침에 만났게.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I talked him. 나는 그와, 보세요. Into lending Jane his car. 제인에게 그의 차를 빌려주도록 이라고 되어 있는데, talk into 그러면 A를 설득하여 B 하도록 하다. 나는 그를 설득하여 제인에게 그의 차를 빌려주도록 설득하였다. Talk A into B. A를 설득하여 B 하도록 하다. 이런 뜻입니다. 네 번째 갑니다. We all come. 자, we all come. Come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모두는 the world without possessions 라고 되어 있죠. 우리 모두는 역시 마찬가지로 태어날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손에 들지 않고, 그죠? 공수래, 공수거 이런 개념이지. 그래서 우리 모두는 come into냐? come into the world 그러면 세상에 태어나다는 뜻이에요. come into the world. 자, 그다음에 how did you come? 어떻게 당신은 such a beautiful house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 입수하다 손에 넣다. come by를 쓰죠. 그래서 11번에 5번. 자, 전치사 할 때 우리가 어떤 얘기 했습니까? 그렇죠? 뭔가 동사와 형용사와 같이 연계되어지는 이런 동사구들을 신경 써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432쪽 가보겠습니다. 14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전치사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Workers are paid blank the day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근로자들은 월급으로 하면 by the month, 주급으로 하면 by the week, 일당으로 하면 by the day, by죠? 1번과 4번.
두 번째, she bought the tickets. 그녀는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10달러를 주고, 10달러를 주고, 뭐뭐를 주고, 뭐뭐를 구입하다. 그러면, for를 쓰죠. for. 그래서 for $10. Life is often compared. 삶이라는 것은 종종 a boyish. 항해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된다. 그죠? compared with 비교하다. compared to 비유하다. 1번이 정답이겠네요. 15번. 자, had a was born blank Rima. blank August 7, 1996. 3:30 in the afternoon. 헤더는 1996년 8월 7일 오후 3시 30분에 리마에서 태어났다. 자, 리마에서 태어나다. 장소 was born in을 쓰죠. 1번 안 되고요. 2번과 3번. 그리고 몇월 며칠 할 때는 월 앞에는 in을 쓰는데 몇 년 몇월 며칠 하면 특정일이니까 on을 씁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시간, 시각 앞에는 at를 쓴다. at 3:30 in the afternoon 3번이 정답됩니다. 자, 오른쪽에 가봅시다. 433페이지. They have met many people.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The 2 years they have been in London. 그들이 런던에서 지냈던 2년 동안에 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이 런던에서 지냈다고 하는 특정 기간이 나오기 때문에 2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간에 초점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두어링을 씁니다. 수사, 더라고 하는 관사 없이 수사가 보이면 포를 쓰지만 2년이라고 하는 영국 런던에 살았던 그 특정 기간을 그대로 옮겨놨기 때문에 두어링을 쓰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A full refund can be claimed. Full refund라고 돼 있어요. 거기 나온 것처럼 21번. 자, 전액이죠. A full refund. 전액을 can be claimed. 그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제품을 반환한다면 14 days of purchase. 구매가 된 지 14일 이내로. 그죠? 14일이 넘지 않고 14일까지 환불 요청을 리펀드하면 물건을 리턴하게 된다면 그러면 환불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내란 뜻이기 때문에 3번에 within 14 days of purchase. 자, 그 다음에 23번입니다. Persons accused. 사람들은 a crime. 범죄죠, 범죄. 범죄로 고발된 사람들은 cannot be interrogated without their lawyers being present.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범죄로 기소된 사람들은, 자, their lawyers가, without their lawyers가 의미상의 주어고, being은 동명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변호사들이 be present. 참석하지 without 아니하고는 interrogated. 뭡니까? 당연히 신문을 받을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범죄로 고발당한 be accused of를 씁니다. 그래서 2번이에요. persons. 자, be accused of 되겠죠. 근데 사실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과거분사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be accused of 뭐뭐로 고발당한 사람들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3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his latest novel leaves no room for criticism. 여기서 room이라는 것은 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여지, 뭐뭐 할 여지, 그죠? 그래서 그의 가장 최근의 소설은 비판의 여지를 거의 완전히 남기지 않는다. 비판의 여지가 없다. His latest novel is blank criticism인데 크리티시즘이 초월되어 있다는 얘기니까 비욘드를 씁니다. 비욘드는 뭐뭐를 초월한다는 개념이에요. 비판을 초월하여 비욘드 크리티시즘. 그러면 크리티시즘을 초월한 상태에 왜냐? 비판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27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The new system responds to인데요. Responds to
act second라고 되어 있는데 respond라는 동사는 respond, 그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떠한 전치사를 뒤에 붙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 그래서 거기 보면은 뒤에 나오는 to인데요. 여러분이 27번 문제에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사 전치사 같은 경우는 특이해요. 자동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전치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depend on, 그죠? 그 다음에 look at, 자 그 다음에 focus, 그 다음에 consist of,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그러면 실제 앞에 나와 있는 자동사가 뒤에 전치사와 하나의 커플처럼들 붙어 다니는데 이 사이에는요, 여기는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부사나 부사구를 여기에 쓸 수 있습니다. 사이에. 자동사 전치사 사이에 부사나 부사구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자, 그 새로운 시스템은 어떠한 비상사태에 대하여 초단위로 대응을 한다 그럴 때 at second를 안 쓰고 in을 씁니다. 그래서 with를 쓰죠. within 몇 초 이내로 할 때 within second를 써요. 그래서 초 몇 초 내로 바로 대응을 한다. 그래서 respond with second를 씁니다. 28번입니다. I concentrated my attention. 자, 나는 내 주의를 바로 그러한 subject 과목에 집중하고 있다. Concentrate on을 쓰죠. 2번과 3번. We are all looking forward 라고 되어 있는데 be looking forward to를 쓰죠. 그래서 on과 to가 들어가 있는 건 뭐냐.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be looking forward to. 자, 써보겠습니다. www 쓰겠습니다. 일단 6개라도 먼저 여러분이 빨리 제대로 암기해 두라고 했죠. 자, what do you say to ing? What do you say to ing? 쓰면 뭐뭐 하는 게 어때? 뭐뭐 하는 게 어때? 이런 뜻이고. 자, when it comes to ing, 그러면 뭐뭐에 관해서라면, 뭐뭐에 관해서라면,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with a view to ing, 그러면 뭐뭐할 목적으로, 뭐뭐할 목적으로 뜻이고요. 그 다음에 be used to ing, 그러면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그래서 be accustomed to ing와 같죠. be accustomed to ing. 자, 그 다음에 be 뭐가 있느냐 하면 looking forward to ing. be looking forward to ing. 뭐뭐 하는 것을 학수고대하다. 뭐뭐 하는 것을 학수고대하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그러면 be opposed to ing. 이러면 be object to ing죠. object to ing.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반대하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할 때는 www 베베베 이렇게 기억한다.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거 보시다시피 두 번째는 We are all looking forward to your visit. 자, this marriage is likely to result. 자, result 하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자동사 result from 하면은요 여기에 O라는 철자를 생각하고 원인 그죠? 뭐뭐의 원인이 나오죠. The result in 그러면 결과 이렇게 들어갑니다. 원인과 결과. 그래서 보시다시피 자, 이 this marriage 이러한 결혼은 훨씬 더 아주 많은 행복 때문에 초래되다. 결국 아주 많은 행복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아주 많은 행복. 그죠? 그래서 in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 뭐가 정답이죠? Concentrate on, 그 다음에 be looking forward to, 그 다음에 result in. 2번이 정답이죠.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29번. A coffee plant can grow blank height of 30 feet. 자, 커피 식물은 30피트의 높이까지 자랄 수 있다. 뭐뭐까지 그러면 on일까요? to일까요? 목적지 to가 되겠죠? 2번이나 3번. He spent too much money. 그는 너무도 많은 돈을 소비했습니다. 어디에? 와인을 사는데, 뭐뭐를 사는데. spend라고 하는 동사가 뭘 가져오면 될지 생각해 보시고요. 3번. The accident clearly result blank your carelessness. 그 사고는 분명히 너의 부주의함 때문에 원인이죠. from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자, to 그다음에 from 그리고 와인에 대해서 on 3번이 정답. 자, 이렇게 여러분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 438페이지를 남겨놓고 간단하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전치사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전명구 처리할 생각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얘들이 문장 속에서 형용사구나 부사구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전치사 뒤에 이렇게 쓸수 있는 요거를 가만히 빼우면 very honest boy 이렇게 쓸수 있어요. 매우 정직한 한 소년에게 그러면 to를 쓸 것이고 매우 정직한 소년과 함께 그러면 with를 쓸 것이고 매우 정직한 소년을 위하여 그러면 for를 쓸 것이고 매우 정직한 소년에 대하여 그러면 of를 쓸 것이고 이렇게 전치사가 달라지죠. 이런 걸 우리가 가만히 확대해서 보면 이런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맨 앞에 여기 있는 A는 중심 한정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한정사는 중심만 있는 건 아니고요. 중심 한정사가 on, 그 다음에 the, this, these, that, those, any, some, No, 그죠? Whose? 그다음에 인칭 대명사의 소유격이 있습니다. My, his, your, their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중심 한정사보다 앞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전치 한정사라는 거예요. 중심 한정사를 이렇게 확실하게 여러분이 기억해 두면 중심 한정사 앞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전치 한정사라는 게 전치 한정사. 전치 한정사. 전치 한정사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all, both, half, double, twice, thrice, such, quite, what. 그 다음에 many도 여기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후치 한정사라는 게 있습니다. 후치 한정사. 자, 후치 한정사는 이런 게 있죠. few, many, little,
그리고 이거에 머치가 여기 들어가요. 머치, 머치. 자, 그 다음에 싱글, 세브럴, 그 다음에 own, 서수, 기수 이런 게 들어가요. 서수, 기수는 서수부터 쓰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부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very 같은 부사. 그리고 형용사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형용사, 그리고 제1명사, 제2명사.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전치사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전명구의 형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할 것인가? 1, 2, 3, 4, 5, 6, 7, 그리고 여기에 8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형용사구나 부사구를 형성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자, 그 다음에 형용사 같은 경우도 신, 구, 대, 소, 고, 저, 장, 단, 그리고 현재분사 형태의 형용사, 과거분사 형태의 형용사. 자, 베리 또는 ly 부사 이런 게 여기 부사에 들어갑니다. 제1명사, 제2명사 같은 경우는 book, store 이렇게 한자화 되어 있는 것들은 명사, 명사 쓰죠?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전치사가 만들어내는 그런 전명구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쫙 눈으로 순서적으로 잘 기억해서 우리가 전치사를 잘 찾고 그거에 맞는 구를 형성해서 문장 속에서 자연스럽게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시면 됩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이제 챕터 19 부정특수구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